자, 안녕하세요. 브리더 알약입니다. 오늘은 자이언트 진의 라오스 비플레임 렉에게 먹이용 쥐를 먹여보려고 합니다. 먹이용 쥐는 제가 재미를 위해서 먹이는 게 아니고요. 이렇게 거대한 진해들은 곤충만으로는 영양가를 다 충족할 수 없거든요. 그래서 영양 보충 개념으로 먹이용 쥐를 먹여볼 거고요. 또 그와 함께 새끼난 다른 자이언트 진의 영상까지 한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자이언트 진의 줄여서 자. 자, 여기는 자이언트 진의 라오스 빅플레임 렉에게 오늘 먹이용 쥐를 줘볼 거예요. 자, 먹이용 쥐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먹이용 쥐는 뭐 퍼지 사이즈예요. 퍼지 사이즈의 쥐고 냉동 상태예요. 자, 좀 혐오스러울 수 있는데 이런 쥐가 불쌍하다던가 뭐 혐오감이 든다 이런 분들은 시청을 삼가해 주시길 바랄게요. 자, 그럼 바로 먹이를 급여해 보겠습니다. 왼손으로 먹이를 줘야 돼서 컨트롤이 좀 힘들어요. 오른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다 보니까 원래 오 공격적이요. 얘가 화가 많이 났는지 공격적으로만 행동하고 와 바로 물어줍니다.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먹는 데는 아마 한 시간이 넘게 걸릴 거예요. 그래서 중간에 제가 영상을 자르고 다 먹을 때쯤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. 자, 대강적인 사이즈 비교. 자, 이만합니다. 뭐 큰 편이죠. 이쪽에서 비교하는 게 더 낫겠다. 네, 이만합니다. 네, 사이즈는 좋고요. 자, 막간을 이용해서 다른 새끼난 진애가 또 똑같은 종의 새끼를 한 번 더 낳았어요. 한 녀석이. 걔도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네, 라오스 빅플립 렉. 네, 지금 쥐 먹고 있는 얘랑 같은 종이에요. 얘도 덩치가 어마무시하게 큰 얘예요. 자, 줌 좀 당겨볼게요. 자, 유체화가 완료됐고요. 얘들도 조만간 분리를 한 다음에 다른 샵에 매입을 할 예정이고요. 어미가 화가 났네요. 자, 덮어주죠. 얘 외에도 라오스 비플렘 렉이 또 새끼를 낳을 것 같아요. 네, 제가 워낙에 웨이팅 붙여놓은 개체들이 많다 보니까. 자, 그러면은 영상을 좀 자르고 다 먹은 후로 아니면 다 먹을 때쯤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동해 볼까요? 고고씽. 자, 방금 영상에서 10분 정도 지난 이후입니다. 지금 팩맨을 보여드린 이유는 좀 혐오스럽기 때문에 갑자기 혐오스러운 영상이 나가면 당황하실 것 같아서 미리 경고를 드리기 위함이고요. 자, 다음 장면 좀 혐오스러우니까 주의해주세요. 자, 넘어갑니다. 자, 약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엄청 많이 먹었어요. 자, 보세요. 쥐가 이제 거의 거의 뭐 살 다 발라먹고 상반신은 다 발라먹었어요. 이런 속도로 하자면 한 15분만 더 있어도 전체적으로 다 먹을 것 같네요. 그 와중에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. 이게 말이 퍼지지 거의 하퍼 사이즈거든요. 제가 이 쥐 농장을 이용하는데 이분은 항상 시킨 사이즈보다 한 치수 더 큰 사이즈를 주세요.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. 자, 그러면은 아예 다 먹은 이후로 오겠습니다. 자, 이번 고고신단 할게요. 그때 봐요. 자, 전부 다 먹은 상태의 진입니다. 자, 다 먹고 이제 버려놨고요. 얼마나 먹었냐? 네, 보이시죠? 뼈까지 다 발라 먹었습니다. 이제 머리뼈, 두개골뼈 정도만 남았고요. 네, 얘들은 이렇게 뼈나 내장 같은 걸 섭취해줘야 돼요. 뼈 같은 건 곤충한테 없기 때문에 네, 이렇게 대형 진해들은 가끔씩 네, 가끔씩은 이렇게 육류, 뼈가 있는 육류를 주시는 게 좋고요. 뭐 이렇게 삼겹살이나 뭐 닭가슴살 이렇게 일정 부분만 준 건 안 좋아요. 한 마리를 통째로 먹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뭐 병아리나 쥐 같은 걸 사용하시죠 주로. 자, 다 먹었더니 배가 빵빵해졌네요. 아우 더 지셨네요. 자, 이번 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주 영상은 팩맨의 브리딩, 네, 번식하는 팩맨들을 찍어보려고는 하는데 성공으로 영상을 올릴지 실패로 영상을 올릴지는 잘 모르겠네요. 자, 그러면은 이번 주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. 예,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
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자, 감사합니다.